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이 아침에 상당히 어려웠었죠.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어렵게 시작하다가 시장이 종료되면서 점점 그 상승으로 좀 많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끝났는데요. 오늘 한번 시장 투자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이렇게 개인들이만 샀죠. 지금 보면 시간대를 보면 역시 외국인들이 아침에 매수 가다보다가 계속 팔다가요. 종가에 좀 살고 코스닥은 계속 팔았습니다. 기관도 역시 계속 팔고 개인들이 사면서 지수는 역시 반등으로 많이 하락을 많이 반등해 주는 모습이죠. 아직까지 시장은 안정적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모습. 아마 더 등락을 가도하지 않을까. 박스권에서 아직은 완전하게 재상승으로 간다기보다는 등락을 자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건 예측에 불과하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아주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금 종가 대비 많이 반등을 해줬는데요. 공시 정보를 보면 오늘 나온 뉴스가 상당히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런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이유가 뉴스가 나온 게 악재가 아침에 뭐였냐면 내부자 거래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다. 특히나 이제 이동체 회장으로부터 비롯해서 6명의 임원들이 검찰 수사에 회피를 했다. 이렇게 해서 마침에 뉴스가 터지면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이 큰 회사가 코스닥의 1등 기업 갔다가 지금 2등으로 밀린 거거든요. 이런 회사가 지금 악재가 나오면서 내부자 거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면서 임원들도 그렇고 회장 이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수사를 받는데 회피하려고 했다. 이어서 삼형제가 다 하락하게 만들다가 이동체 회장이 이제 물러날 듯 보이면서 종목이 많이 사퇴할 것이다. 수렁에 빠졌으니까. 그래서 4~5명 임원 포함한 4~5명이라고 그래요. 이제서 아마 물러나면은 좀 더 사태가 좀 고려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내부자 거래로 돼서 상당히 어려운 아침부터 그래서 사태에 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낙폭을 축소해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처졌죠. 자 이러면 이제 어쨌든 내부자 거래는 일단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자 비중을 지켰다면 가보시고요.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아직은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악재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최악의 악재가 화재에 이어서 그죠 공매도까지 오늘 어떻게 됐나 한번 공매도 추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엔 공매도가 역시 역대 최고의 액수로다가 공매도를 이게 300억이 이후에 286억을 어쨌든 엄청나게 공매도를 쳤죠.
투자자별은 어떻게 들어왔나 한번 보시죠. 매수는 즉시 외국인이 9,700, 개인이 9만 4천주를 샀고 9,700주 샀고 거의 기관이 12만주 연기금도 팔고 전부 기타 법인이나 기타 외인이 샀는데요. 자, 참 어려운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최악의 이 훌륭한 회사를 이렇게 회장이야 임원들이 전부 다 퇴진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요. 그래서 비중을 지켰다고 그러면 뭐 이제는 악재 나올 만큼 다 나왔으니까 이제는 버텨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많이 갈 수. 그래서 덕분에 이것 때문에 대신 LNF가 똑같은 양극재 NCM을 그죠? NCM을 개발하는 기업. 다시 말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기업하는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자, LNF. 요거는 오히려 오늘 양봉을 내면서 1.44%를 올라갔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에코프로비엄은 악재 나와서 수사가 이제 진전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동체 회장 이하 임원 4, 5명 아마 이것은 퇴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이제 악재는 거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아침에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죠. 9%까지 떨어졌었으니까 그래서 아마 멈추는 게 아닌가. 이제 악재는 나올 만큼 다 나와서 훌륭한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됐죠. 욕심을 부려서 지나치게 회장 이하가 탐욕을 부리면서 기관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고 공매도를 특히 더 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아마 사태가 고려된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는 좀 멈추는 게 아닌가 이렇게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너무 많으면 힘들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적당한 비중이라면 아직도 전기차는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겁니다. 한국전력이죠. 전력이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지금 얼마냐면 자그마치 지금 유가가 지금 두바이유가 91.06달러, 그 다음에 텍사스 중진유가 92.31달러입니다. 상당히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가서 그럼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아직은 뭐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S-OIL이. 그렇죠? S-OIL은 아직 충분한 수익을 못 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갔는데요.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그 다음에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지금도 어려운데 적자 누적으로 상당히 기업이 어려운데요. 보시다시피 2분기 연속 적자인데 이번에 유가가 너무 올라감으로써 이것이 또 적자가 더 누적될 가능성이 커져서 지금 살 자리가 반등을 해준다고 해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예 아직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실적도 부진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들고 있는 사람은 그저 반등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직은 실적이 그래서 2분기에는 뭐 틀림없이 이 유가하고 가스값이 올라감으로써 전력 사용량보다도 전력 도매 전력 매수 도매가 전력 매수 도매가가 지금 굉장히 200원 이상을 올랐죠. 200원 203.73인가요? 이렇게 발전소의 그 도매가를 갖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실적이 부진할 게 뻔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뭐 투자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거를 만약에 이플레이션이다. 그래서 새로운 용어죠. 에너지 플러스 이플레이션이 에너지 플러스 뭐다? 예,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이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합친 말이 나오게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린플레이션이 등장한 것 같이 녹색과 인플레이션 강화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얘기하자 이제
녹색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녹색 플러스 인플레이션, 녹스. 그래서 그린플레이션. 예, 그린플레이션.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사이에 흑해 연안을 두고 전운이 감돌면서 더더욱 이제 가스값이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올해 메가와트 시당 70유로에서 2월 현재 90유로로 올랐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저 유가 역시 지금 9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12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전력을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여러분이 지금 반등을 이용해서 뭐 반등한다고 쫓아가서 사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두 종목 오늘 상당히 어려운 두 종목이 아주 아침부터 쇼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얘는 그래도 유가가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반등을 해주는 거지만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공매도도 오늘은 제법 10억. 그 다음에 투자자별 한번 볼게요. 한국전력. 기관은 금융투자는 팔고 있었고요. 외국인은 좀 샀네요. 개인도 팔고 있었고요. 보험투신. 이 사람들은 지금 한국전력이 물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한번 볼까요? 지금 FN 가이드를 보면 지금 한국전력의 운영사들이 상당히 많이 물렸죠. 삼성자산이 가장 많이 물려있습니다. 지금 이 뭐죠? 254만 7천주. 상당히 아마 이 펀드들이 지금 한국전력 담아서 수익을 냈다? 불가능하죠.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펀드들이 아마 굉장한 손실을 갖고 있을 거고 수익을 못 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태여 예, 한국전력을 살 이유는 저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뭐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들어갔다 하는데 그래도 사실은 뭐 솔직한 얘기로 5년 동안 올라간 게 어느 정도냐? 지금 여기서 바닥에서 찍고 올라가서 5년 동안 올라간 게 뭐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뭐 여기까지 올라가 대충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177%인데요. 그럼 5로 나누면 535 예, 535. 33% 1년에 33% 줬다. 5년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일까요? 만약에 이걸 안 사고 삼성전자를 샀으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12년부터 2016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예. 삼성전자는 16년까지 얘는 오히려 돈을 더 못 벌었죠. 16년까지 마이 뭐죠? 27%뿐이 못 벌었어요. 자, 그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했나? 2012년부터 17년까지 물론 상황이 다 틀리겠지만 리노그룹을 2012년부터 자 2016년까지 얘는 얼마나 벌었을까요? 얘 294%입니다. 역시 중소형 기업들이 훨씬 더 수익을 많이 받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꼭 정답이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수익을 많이 낼지 여러분이 종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분석해감으로써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진다는 것을 고민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아마 한국전력은 실적이 상당히 나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태여 뭐 한국전력을 뭐 지금 뭐 많이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뭐 추천도 우리 의원들은 올라가도 추천을 안 했습니다. 차라리 왜? 즉 안전 기술을 산다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이것이 오히려 한국전력보다는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얘는요. 그죠? 328% 올라갔는데 한국전력은 2021년은 올라갔나요? 더 떨어졌죠. 자, 한국전력은 2021년에 자, 2021년에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높여져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알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 개별적인 방송이 나가서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